안녕하세요. 메디컬 사업팀 국내 PM 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사업팀 해외 PM 김동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사업팀 국내 PM 김은채입니다. 제 좌우명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끝까지 도전해서 이뤄내는 그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 도전정신입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글로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미국에서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고 그 안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 신뢰감으로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제 주변에서 신뢰를 주는 얼굴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실제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신뢰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저는 영남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메디컬 사업팀에 마케팅 팀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마케팅 담당자를 뽑게 되면서 대리점 관계자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지역은 미국을 포함한 총 8개 국가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인 남아메리카 시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수많은 학회에 참석을 하여 우리의 제품을 알리며 앵커 시장 세계 1위를 만드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네, 저는 수도권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윤활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피드백을 경청을 하면서 매출 측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이나 서울의 주요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시스템이나 영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 대리점 관계자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회사에서 인허가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문서들을 다 작성을 해봤고 뭐 의약품의 경우에는 CTD 그리고 의료기기 경우에는 또 그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 문서들을 작성하여 직접 시약처에 접수하고 보안 처리하여 허가를 받아낸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역량들은 실제로 해외 영업을 수행하면서 대리점 사람들이 필요한 허가 문서를 요청할 시 원활한 업무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네,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각종 머트리얼을 기획하는 것부터 심포지엄 학회 관리까지 제가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러한 경력이 앞으로 마케팅 업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